보통 사람들이 그 테니스는 다리라고 하죠. 완전 동의합니다. 테니스가 발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차피 못 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발을 따라갔는데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. 그게 저희 코치님들이 강조하는 게 코어 운동이에요. 코어. 중심을 잡아줘야지 칠수 있다 이거죠. Say no, but what? Where's the difference? You hit or shake? You don't shake. You hold, so your muscle must hold. 그래서 제가 코어 운동을 좀 해봤습니다.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?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요즘 제가 하는 앱 운동인데요. 하루에 10분을 하고 있고요. 눈이 좀 생겼나? 눈 볼까요? 생긴 것 같지 않나요? 이런 라인이? 원래 없었는데. 어우, 잘